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아니면 뭐가 냄새가 난다든지 우리가 14층이거든요 네. 그러면 이 건물 바깥에 그냥 이렇게 세면으로 된 그게 시래기 얹는 게 있잖아요 사각으로 근데 거기에서 새끼가 떨어질까 봐 그거를 어떻게 방지가 되나 아니, 지가 알아서 의미가 어떻게 흘려나 걔가 거기다가 벌써 알을 품을 정도면 이게 옥정이 있는 데니까요 새끼가 이제 걸을 적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 떨어질까 봐 14층에서 떨어지면 그전에 저 방송 보면은 죽는 거겠지 뭐 오리돌은 높은 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날개 달린 날개짓을 어느 정도 하면은 점프를 해요 애미가 저 아래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이제 하면은 깨깨 하면은 오리돌이 겁없는부터 떨어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날개를 피면서 날개짓을 하면 떨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질 치고 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들은 습성이 꽤나 안전한 곳에서 깨어나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는 요 길을 건너서 의미가 가니까 돌려가지고 따라가고 요가멘트 내가 들어왔거든 오리는 물에서 사는 거니까 수생 동물이니까 그런데 휘둘기는 저 시래기 위에서 깔아주려고. 새끼가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래니까요. 여기 올라가서 하더라고. 어제 며칠 전에요.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 어디 상계동인가 먼 동네에서 오리가 새끼 위에서 새끼를 깔아 놓고 저 숲에 아주 걔네들이 아 갖고 자. 내가 한 시간을 지켜줘. 가다가 다시 내가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. 두 번을 그랬어. 오셨어. 이게 세 번째를 한다고 보고 오셨는데 세 번째는 거기다 통로를 만들어 줬어요. 그러니까 타고 내려오게 타고 내려와 갖고 네, 본 것 같아요. 그 행기를 건널 때 또 차를 다 못 가게 했죠. 미국에서도 경찰이 그거 다 막아 가지고 차를 그냥 건너 가게 하는 거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는 다들 지들이 알고 잘 알고 하는 것 같아. 얘가 내가 이런 거 주면은 쟤네들을 그때 조보로태 갖고 저거 한번 먹고 쟤들은 잘 안 나와. 아, 얘가 또 주나 안 주나. 그래서 안 주니까 너나 먹어. 우리 딸이 그러잖아. 쟤는 동네 아줌마들이 맨져도 가만히 있네 그래. 그러니까. 얘는 뭐 사람들이 뭐 만져도 뭐. 얘는 이제 손 타서.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집고양이 됐어. 네. 얘는 이제 어디 가서 못 살겠다. 요거는 좀 남기고 여기서 먹고 절로 쏙 가는 거 있죠? 그랬더니 그 응아 싸는 데 가서 응아하고 먹다가 이제 다 먹었나 봐요. 그러고는 이제 내가 수돗물을 물먹으러 갔나 하고 수돗물을 털었더니 또 수돗물 털은 거 알고 얼렁 와서 쩝쩝쩝쩝 먹고 싶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새가 막 짖으니까 무서운지 골로 쏙 들어가서 근데 얘가 앉아도 글로 바라다 보고 앉지 일로는 잘 안 앉아요. 아, 쪽으로 바라보고 앉아요. 옷이나 하고 그러는 거 오시니까 얼른 낮에는 그렇게 불러도 세상에 내가 아이고 뭐 나중에 고기가 땅에 떨어져서 자는 제가 나갔다 아까 들어올 때도 저기 뭐야 어디 잠깐 갔다 오니까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뭐 널브러져갖고 세상 몰라 어버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가 힘들어서 들어갔어 이제. 그러니까 모르고 제가 어디 갔다가 왔는데 그때까지도 널브러져고 저기서 자는 걸 눈이 막 안 뜨는 걸 나오더니 운명이 이제 이제는 저하고도 눈을 엄청 마주치네 보니까 아 저기 가세요. 네. 한번 빨리 간식 주기 전에 그런 거.